턴으로 저희들도 중계 중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건 소드가 운영을 너무 유연하게 잘했다. 자신들의 강한 점과 약한 타이밍을 잘 알고 약한 타이밍을 잘 흘렸다. 노틸러스의 약한 타이밍은 서로 간의 커버 구도를 만들어주면서 나도 크고 너도 커라. 자르반도 커. 나도 클게. 그리고 계속 같이 커요. 그러다가 자르반은 아, 나 같이 크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 얘는 자기가 두 번이나 먹어요. 네. 근데 큰인데 못 취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드루마타 같은 그런 그림에서 템 차이로 인해서 노틸이 좀 더 오래 버텨주고 자르반 녹으면서 자르반 빨리 전투해서 아웃되고 노틸은 계속 버텨요. 그런 그림이 계속 나오니까 게임이 완전히 그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소드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노틸 정글 플레이하실 분들은 초반 약한 점을 팀원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와딩 많이 해주면서 초반에 라인업을 좀 사려라. 미드나 탑 좀 사리면서 내가 좀 큰 시간 벌어줘. 내가 6레벨 찍으면 어떤 정글러보다 존재감 강해. 이런 걸 좀 어필해 주시면서 노틸 플레이할 땐 약간 좀 초반에 살인 쪽으로 플레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이 경기까지 또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쉴드가 블루사이드 네. 그리고 퍼플사이드는 소드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블린, 케이틀린, 캐넨 그리고 소드는 라이즈, 제이스, 트위스티드, 페이트를 변해준 모습입니다. 뱀픽 같은 경우에는 그 요즘에 퍼플사이드는 억울한 게 좀 있는 게 제이스가 트패를 반드시 변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권은 라이즈 밴 하나밖에 없었고 반대로 블루팀은 자기 원하는 대로 좀 쥐고 펼 수가 있죠. 이게 한때는 또 퍼플과 블루가 뭐가 유리하니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밸런스가 잘 맞았는데 네. 제이스가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챔피언이 돼버리면서 얘는 반드시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다시 또 블루 쪽으로 좀 기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퍼플 쪽은 라이즈 하나 딱 밴 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제이스가 특별히 강제로 밴 해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보시면서 네.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인베이드 장면인데요. 네. 이 인베이드 장면 때 아쉬운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코도코 선수가 이쪽에 너무 빨리 들어갔다. 네. 왜냐면 아군이 너무 굉장히 뒤에 있는데도 그러면서 발각되고 위에서 쓰레쉬가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네, 도발 당하는데 제가 첫 번째 아쉬운 점은 이 노코노코 선수가 물린 점이 아쉬웠고 두 번째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카인 선수가 여기서 사형선고 그냥 안 쓰고 사형선고 전멸 콤보 있죠? 네네네. 그걸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전멸 사형선고 한 타이밍만 빠르게 썼다면 노코 선수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 도발 타이밍에 사형선고가 들어갔다면은 도발 타이밍에만 그럼 완전히 죽었을 거거든요. 딜에 딱 보면 다 그 딜이 남아요. 그만큼 딜이. 딱 그만큼 딜 남죠? 네. 상황으로 들어가고 코고모가 좀만 됐으면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 사실 이게 욕심이 안 보인다 치면 이거 자체로도 이득이에요. 자체로도 이득인데 제 개인적인 소망이죠 그냥. 어쨌든 좀, 그 강키 해설에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네. 어제 전멸이 받았다는 거죠 초반에. 네.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 보이니까 얘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 말이 나와요. 근데 선수는 그게 아니니까 최대한 이 선수는 안전하게 한 거죠. 카이 선수가 못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좀 더 게임이 다이나믹하게 결승전이니까 좀 재밌게 흘러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기분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는데 어쨌든 키는 안 나오고 인넷 인베이드 구간은 그냥 전멸 하나 빠진 걸로 무난하게 끝나요. 네. 어쨌든 전멸만 빼고 인베이드 상황에서 따로 킬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쉴드가 라인 수업을 또 걸었죠. 네, 이거는 진짜 경기 저희가 중계하면서 계속 결승전 내내 스코어는 3대 0이지만 낮은 실드의 발전과학을 보여줬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낮은 실드의 약점이 뭐였냐면 운영적인 측면이었어요. 근데 지금 운영을 봐도 블라디미르 미드가 아주 유행하고 블라디미르 미드가 정말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네. 블라디미르 말은 미드가 딱히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네네. 선수들도 인지는 하고 있고 근데 그 점을 잘 파고들어서 어쨌든 푸시가 빠른 바로스 룰루 조합이라는 조합으로 라인을 쭉쭉 밀어주면서 블라디미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그 캐스터분도 아직 알고 계시겠지만 타워 깨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타워 깨 막타를 먹을 수가 없는 챔피언 중에 제일 모스트 챔피언 중 하나가 블라디미르예요. 네. 그래서 타워로 그냥 미니언을 쑥쑥 밀어 넣습니다. 이건 디나이하는 의미가 아니고 미니언을 그냥 타워로 밀어 넣어요. 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의 성장을 억제해주는 플레이를 계속 해주고 그게 유효합니다. 스래시가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봤자 어쨌든 스래시 푸시에 별 도움 안 되고 네네. 룰루바스 푸시 진짜 빠르거든요. 계속 데미지가 중첩이 돼요 블라디미르가.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계속 그러니까 바텀을 혼자 가서 네.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똑같이 커버를 왔는데 바로스는 26개고 블라디미르 5개예요. 네. 어쨌든 계속 중첩이 되고 있어요 피해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실드가 잘 플레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까지 진짜 실드가 운영 완벽했어요.
분명히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일부러 바텀 듀오가 미드로 올라와서 블라디에게 압박을 주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운영이었다 말씀해주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라인 존도 소드는 달갑지가 않은 게 애초에 제드 챔피언 디자인 자체가 암살자잖아요. 네네네. 암살자는 원딜 불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딜과 저렇게 라인 똑같이 세우고 6레벨까지 무난하게 크면은 당연히 제드가 기분이 좋죠. 주도권 항상 장이한테 가져 넘어올 테고 코고모가 조금만 실수하면 진짜 킬가 금방 나거든요. 네. 이건 진짜 단기적으로 봐도 그림 잘 짜온 거였어요. 네, 녹통과 스레시가 커버를 왔지만 오히려 피해는 더 중첩이 됐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엘릭스갱. 이거는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쉔이 넘어오면서 더블킬 따 있는데 그 한 명이 죽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이거는 이것도 카이 선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카이 선수가 그 한번 띄우는 거 이 스킬을 밭을 간다고 그러는데 네, 사슬 채찍. 네, 완벽히 두 명을 히트시키면서 시간을 좀 벌어요. 네. 시간을 좀 벌고 그 코구모와 스레시가 겹치면서 최대한 좀 어떻게든 어떤 스킬 미스라도 좀 이건 뭐 임료디 합니다만 겹치면서 네. 좀 딜 분산을 최대한 시켜봤고 그런 쉔이 넘어오고 마무리 시킵니다. 이건 카이 선수가 당황하지 않고 잘 맞춘 결과라고 보고요. 네. 잘했습니다. 여기서도 소드의 그 운영적인 측면에 다시 한번 칭찬해줘야 되는 게 블라디미르가 체력이 없어요. 네. 그 집에 가야 되고 집에 가면 타워 상황이 위험해지는데 이거를 바텀에 궁 썼던 쉔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또 미드 커버해요. 원래 미드인 것 마냥. 네. 그리고 녹턴도 역시 탑인 것 마냥. 원래 탑인 것 마냥 탑을 커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CS도 최소화시키고 타워 체력도 최소화,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진짜 뭐 쉔은 원래 글로벌 궁합을 썼을 때 궁극기 한번 썼을 때 네. 타워 체력 잃는 것과 CS 잃는 것 때문에 궁극기 잘 써야 되는데 썼을 때 반드시 이득을 봐야 되고요. 지금은 썼을 때 이득도 보면서 우리 편까지 동시에 이득을 보는 정말 좋은 그림이 나왔었어요. 말 그대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라인 커버를 해줬군요.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쉔같이 넘어오죠. 녹턴같이 정말 좋았고요. 여기서 녹턴 위치 잘 봐야 돼. 끝까지 녹턴 위치 잘 보세요. 녹턴이 뭐하고 있는지. 녹턴이 일단 하면 녹이고 얻어 맞아요. 얻어 맞는데 녹턴 이거 살아갑니다. 맞고 다 맞고요. 바로 쏴 룰루가 계속 녹턴만 불었어요. 녹턴 죽어라라고 때리는데 맞고 다 맞다가 이쪽으로 쭉 빼요. 그 나머지 4명은 뭐 하겠어요? 당연히 나머지 4명도 플레이어니까 딜을 하든 뭐든 하겠죠. 그렇죠. 상대 진짜 완전히 분산시켰어요. 와치 선수가. 그러니까 와치 선수는 아마추어 때부터 질리언이나 녹턴만 하던 나쁘게 말하면 트롤러였어요. 챔피언 다 두 개만 할 줄 알았어요. 네네. 질리언, 정글, 녹턴. 네네. 두 개만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녹턴은 1년 넘게 계속 이거만 했단 말이죠. 노하우가 쌓였어요. 내가 언제 쏜 줄 알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언제 빠져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다 맞고 빼버리니까 이거 완전 하타 끝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와치 선수가 어느 정도 그림을 또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 와치 선수가 정말 잘한 게 맞죠. 진짜 완벽했어요. 이건 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까고 싶어도 깔 게 안 나오는 그림이었어요. 네. 와치 진입도 굉장히 좋았고 또 어그로를 모두 끈 다음에 깔끔하게 네. 죽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이 장면에서 로코덕 선수가 이제 바로 쓰고 전면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인식을 거었는데 진짜 뭐 깔끔했습니다. 네. 효과서를 보여준 듯한 그림이었고 마무리해요. 근데 여기서 낮은 실드가 왜 발전 가능성이 있냐라는 보여주는 장면이 좀 있으면 나와요. 이거 룰루까지 잡히지만 네. 룰루 잡아내고요. 네. 타워 상황 보시면 여기 미드타워 멀쩡하죠? 네. 이거 못 밀어내요. 낮은 소드가. 동시에 낮은 실드는 탑을 밀어냅니다. 그러면은 큰 손해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명을 내주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타워 쪽에서 이득을 봤다. 네. 큰 손해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미드타워 지켜냈기 때문에 여기 이거 대박인 게 원래 이렇게 다 보면은 서로 놀랐어요 지금. 오 이거 네네. 뭐야 서로 네. 서로 지금 부르르 떨었는데 여기서 와치 선수의 그 반응 속도나 자기 그 계산하는 능력 진짜 빨라 생각되는 게 고민도 하나 바로 공수요 바로 불어요 진짜. 보자마자. 예, 와 이거는 원래 사실 딱 조우했을 때 오 뭐야라고 조우하는 순간 미니맵을 보고 상대방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고 우리 편 위치 어딘지 확인하고 이게 물어야 되는지 물어야 되는지 물면 안 되는지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분명히 걸려야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와치 선수는 어? 이거 뭐야? 예언자 예약이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들어가서 잡아내요. 이거 진짜 컸거든요. 전혀 과부하 없이 깔끔하게 잡아냈죠. 예, 와 진짜. 쉔까지 돌아오고 부패 사슬이 맞기는 맞았습니다만은. 네, 진짜 깔끔했어요. 경 네, 자체는. 네. 멋있었죠. 그리고 노패까지. 네. 진짜 이때까지는 실드가 좀 유리했어요. 실드가 왜냐하면은 타워 상황이 괜찮고 바텀도 쭉쭉 밀고 있었고 네.
애초에 조합, 또 투암살자 조합인데 블라디가 못 컸기 때문에 블라디가 투암살자 조합에 강한 건 맞지만 블라디가 못 크면 반대로 할 게 없거든요. 할 게 없는 빈자리를 그 투암살자 조합이 코구모를 물어주면서 코구모를 보호할 수단이 블라디의 딜인데 블라디가 딜을 무시하면서 투암살자 조합이 코구모 물어버리면 소드는 완전 무너진 조합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이 룰루를 끌어내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진짜 이거 마치 캐디가 맞았어요, 이 경기는. 모든 면에서. 그렇죠. 우리 조재건 선수 요즘에는 강타도 잘 쓰고요. 네. 네. 이제 드래곤 한타입니다. 네, 바론 들고 있죠? 네. 쉐니 지금 궁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여기서 마치 선수도 또 여기서 깔끔하게 바로스 불어줍니다. 네. 상대 그나마 멀쩡히 큰 원딜인 바루스를 불어주면서 시간을 좀 분산시켜요. 일단 뭐 스레시를 줬지만 어쨌든 드래곤은 네. 가져갔고요. 바루스 먹은 게 왜 나쁘지 않냐면은 여기서 뭐 드래곤 먹었고 스레시 중요했습니다만 최니 지금 보시면 구이 실쿨이에요. 네네네. 실쿨이어서 그러니까 궁을 쓰긴 썼는데 우리가 4대5인 걸 알아요. 와 나지 소드는 그래가지고 궁을 쓰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도망간 피해가 걷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루스를 보면서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피해가 계속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줄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루스를 물어주면서 자 여기서 네 뭐 추가적으로 크게 손해가 발생 안 해요. 네. 대신 또 맞아주고요. 결과적으로 또 맞춰서 잘 물어줬고 덕분에 쉐에는 탑타워 프리하게 밀고요. 궁극기 타이밍도 볼 수 있었죠. 궁극기 총에서 오니까요. 그렇죠. 자, 지금은 이제 시야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녹턴이 결국은 그렇죠. 투암살 조합의 강점을 보여주는 거였죠. 벼룩을 또 넘어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나 싶긴 했는데 결국은 딱 네. 걸리면서 마무리됩니다. 양 선수 모두 살아가는 멋있는 모습. 네. 뭐라고 쓰면서요. 월타암 조합의 특징이고 강점이죠. 그렇죠. 상대 와드 이스퍼판 지역을 피해가면서 스팽어. 여기서도 이거는 개인적 이거는 실수라고 하기도 뭐하고 운이 없다고 하기도 뭐한 게 그러니까 노톤의 궁을 맞는 순간 전멸로 빠진 것 자체는 좋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게 공포가 꽂히는 걸 보고 피했다면은 거리를 확 벌리면서 공포의 이 실을 공포 유지되는 걸 끊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녹턴이 궁을 꽂힌 순간 바로 전멸 쓰면서 녹턴이 그 후에 공포를 꽂아주면서 공포가 유지가 되고 잡히는 모습이 나왔죠. 네. 메시를 썼으나 공포가 걸리면서 네. 네. 잡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아까 무너지기 시작했죠. 네. 그 전만 해도 그때 어느 정도 유리함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중간부터 좀 꼬이기 시작했죠. 여기서 이제 또 바텀 2차 여기서 약간 예 네, 여기서 약간 그냥 네, 약간 발사 느낌이 조금 있긴 네, 했습니다만 녹턴 발사 했는데 상대가 녹턴이 세니까 얘 뭐야 이거 다 빠져요 네. 얘 왜 이래 뭐 믿는 구석 있나 다 빠져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제대로 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4대 5야 상대 바론 있어 그리고 얘 믿는 구석 있는 것 같아 왜 달려드는 거지 야 빼자 빼니까 다 바텀 타고 밀어요 어쨌든 또 바텀 2차를 또 가져가게 됐고요 입로링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녹턴 점사했으면 녹턴 피해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대로 탑이었고 4대5인 건 아는 낮은 실드니까 네. 쭉쭉 빼면서 녹턴 무서워라는 느낌으로 다 빠집니다. 어쨌든 쉐네 또 궁극기도 이때 또 빠질 수가 있었고요. 네. 여기서 또 굉장히 플레이 잘하죠. 이걸로 경기가 끝나죠. 네, 이게 거의 결정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궁극기 잘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건 경기 외적인 얘기인데 네. 제가 항상 높여서 멘탈 약하다고 까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볼 땐 그건 것 같아요. 왜 얘는 이런 거 원래 안 맞거든요. 그런 실력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아 사용 성공 원래 에이, 맞았을 때도 내가 지금 끌려가는 것 같지만 난 맞지 않았어. 난 맞지 않았다고. 에이, 원래 이런 거 안 맞을 실력이고 그런 각을 안 내줄 선수예요. 근데 맞이 갔단 말이죠 지금 약간.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잘하고 있을 때나 이렇게 마음대로 잘 풀리면은 굉장히 플레이 깔끔하고 좋아요. 잘하는 선수 맞고 근데. 그러니까 게임 잘 안 풀리면은 왜 안 풀렸는지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고민이 플레이에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좀 빈틈을 주는 네 이게 뭐 재미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뭐 거의 끝나는 한 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쉽네요 결과적으로 네. 잘 했었는데 와치 선수 캐리죠 말 그대로 정말 하드 캐리 네 그리고 블라디미르가 성장을 분명히 못하는 게 맞았고 그거를
포인트를 잘 짚은 낮은 실드가 성장을 못하게 블라디를 막아준 것도 낮은 실드가 잘한 게 맞는데 녹턴이 항상 한타 때마다 잘 해주면서 블라디미르가 성장할 시간을 충분히 벌었고 그 가장 큰 기점은 바로 룰레 예행자의 궁극기로 바로 끊었던 그 장면 거기서 바로 경기가 이렇게 뒤집어졌거든요. 네. 이렇게 좀 아쉽게 끝나게 된 경기고요. 그 다음에 3경기입니다. 이번엔 역시 블루사이드가 소드가 되겠고요. 퍼플사이드는 쉴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쉴드는 퍼플사이드에서 이블린 계속해서 네. 말씀하시는 이블린 그리고 쉔 네. 그 트위스티드 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글로벌하다고 것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소드는 또 라이즈 스래시 제이스를 먼저 벤을 해줬습니다. 자 NLB 결승전 3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 화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내놓으시죠. 이 경기는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웰컴 투 더 플레이쇼. 어서 오세요. 예, 여, 뭐 도도리아의 세계로. 완전히 혼자 게임이 끝내는 그런 경기였는데 이거 노페 선수가 진짜 게임에 너무 잘했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자르반이 탑에 굉장히 빨리 경기. 이 진짜 말 2분 50초예요. 네. 그리고 요즘 선수들은 이렇게 3분 타이밍에 탑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뻔하니까. 누구나 다 예전에는 그 정석이었기 때문에 그 정석 한번 피해서 탑라이어도 이 타이밍에 갱이 뻔하다는 거 알고 좀 살이면서 서로 살이니까 갱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 정가 한 번 더 먹거든요. 그렇죠. 그게 요즘 또 정석을 잘 잡았는데 그러면 또 빈틈이 생기죠. 빨리 와버리면 또 요즘 선수들 적응 못해요. 오히려 그걸 또 역으로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서 노렸던 거군요. 돌고 도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꼬아서 빠른 타이밍에 갱 키우고 진짜 잘 먹혀 들어가요. 완벽하게 잡지는 못하는데 네. 피해 엄청 입히죠. 그리고 전멸 빼죠. 와 여기서 완전히 앨리스 CS 여기서 CS 차이가 계속 벌어져요. 앨리스가 한 번 벌어지게끔 해놓으니까 그 뒤로 네. 알아서 또 굴러가게 되죠. 계속 벌어져요. 그리고 앨리스 대 케넨이 이렇게 했을 때 앨리스가 진짜 불량이 뭐냐면은 앨리스도 타워키 막 타워키 좋은 챔피언 아니에요. 네. 인간폼으로 인간폼을 먹기 좋은 챔피언 아니기 때문에 거미폼으로 CS를 먹어야 되는데 체력이 애매한 미니언들은 거미폼으로 딱 막타를 먹어야 돼요. Q스킬로. 그런데 Q스킬로 막타 먹는다는 얘기 뭐냐 미니언에 붙는다는 얘기고 케넨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계속 전제하면서 피해가 쌓이다 보면은 죽는 그림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CS, 그 초선수는 CS를 약간 포기하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여기서 노페 선수가 진짜 이득을 크게 가져오면서 팀에 큰 기여를 했죠.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도 노페 선수가 진짜 큰 기여를 해냅니다. 네. 이번에 또 노틸러스가 또 미드갱을 오죠. 네, 미드갱 오는데 다 보고 있어요, 노페 선수가. 네. 그 말씀드렸듯이 3레벨 공화는 자꾸 헷갈리네. 노틸러스보다 노페도 틸러스 노차 네. 지금 난리 나셨네요. 그러니까 이딴 MVP 이딴 때 네. 그때 노틸러스 OP였는데 별명이 노철러스였어요. 나 자꾸 헷갈리네요. 네. 붙어가지고 3레벨 공화는 자르반이 좀 더 강해요. 전멸까지 썼고요. 네, 전멸까지 쓰면서 들어오는데 이거 자르반 훨씬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막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네, 매혹도 맞추고 그나마 그래도 송 선수가 좀 많이 맞춰줬어요. 네. 특히 히트율이 외국도 그렇고 현황 구슬도 그렇고 좀 많이 맞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확실히 네. 그 이후에 곧바로 오리아나가 퍼스트 블러드를 가져가죠. 정리해드리면 방금 갱에서 노틸러스 전멸 빠졌죠. 네. 이건 뭐 자르반이 잘한 플레이 맞고요. 그 여기서는 보시면 액페 선수는 궁이 있는데 아니는 궁이 없어요. 네. 이 미니언 먹어야 6년 찍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노려가지고 지금 스펠 하나도 못 먹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타이밍 한 콤보로 진짜 완전히 끔살 시켰다는 거거든요, 에페 선수가. 네. 이거는 진짜 에페 선수의 센스가 보였던 장면이었고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송 선수가 약간 방심했다. 원래 미드라이너임에도 불구하고 솔기가 줬다라는 게 약간 미스인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서 미드의 주도권은 오리아나에게 좀 약간 쏠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면이 크게 이제 작용하는 거는 미드 오리아나가 주도권을 가져온 것과 동시에 어쨌든 자르반이 노틸보다 한 개 더 많아서 당분간 주도권은 자르반에게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정글과 미드가 흥했을 때에는 게임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오게 돼요. 초반 맵 주도권이. 그러면서 실드가 굉장히 기분 좋은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바텀에서 진짜 그 카인 프레이 조합이 큰일을 좀 이따 해내거든요. 그렇죠. 카인 선수 계속해서 좀 정말 놀라운 플레이를 많이 보여줍니다. 네. 지금 계속 이어진 장면이고요. 이거는요. 뭐 까는 건 아닙니다만 낮은 실드가 실수가 맞아요. 왜 실수냐면 여기 보시면 와드가 둘 다 있어요. 네.
둘다 여기 둘다 와다 있다는 얘기 뭐냐면 피들이 여기 올라간 거 봤고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 피들 여기 있는 거 100%다. 근데 그럼 여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 그렇죠. 이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여기 있다가 잠깐 이쪽 움직였다가 다시 이쪽 움직이는 부분이란 거예요. 이게 이쪽 올라간 부분 중에 한 장면인 거고 피들이 이쪽으로 올라간 거 봤으면은 6레벨인 거 봤고 그러면 사실 이쪽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였는데 파커쪽에 와도 있었으니까 나가서 드래곤 와드 하는 거면 드래곤 와드 한 거 봤겠죠. 근데 안 나오니까 드래곤 와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궁이다. 그거 약간 뒤늦게 인지한 거예요. 오야 네. 피들 안 나가 궁인가 봐. 같이 빠져요. 와드 먹어야 찡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늦었죠. 점막까지 네. 활용하면서 공포 걸고 완벽하게 잡아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점막까지 활용하면서 더블키 다닙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아 점화로 예, 와 이러면서 미드 주도권을 가져온 낮은 실드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바텀이 완전 무너지면서 거대한 숙제가 넘겨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풀려면 시야 진짜 힘들고 오래 걸리고 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풀 방법이 없어지는 그게 거. 몰려오는 거죠. 예, 바텀에서부터 그것들이 몰려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걸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드래곤까지 깔끔하게 가져가는 아주 소드였고요. 깔끔하게 들어가서 세이브. 네. 아, 여기서 뭐 양 선수 모두 잘했는데 네.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촉 선수의 승리를 쳐주고 싶은 점은 뭐냐면 CS 보시면은 케넨이 엘리스보다 두 배 정도 먹었어요. 네. 킬도 하나 그 아니 킬은 뭐 방금 먹었는데 아무튼 템이 굉장히 좋거든요. 투도라의 응제자 망토고 엘리스 꼴랑 이거밖에 없어요. 마구한 신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찌되었든 네. 같이 키를 서로 러브샷을 했죠. 러브샷 했다는 것 자체는 불리한 조건에서 러브샷 했다는 거는 촉 선수가 잘한 거죠. 이거는 CS 차이가 적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초반 차이가 굉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높이 선수는 아, 내 킷이 조금만 더 빨리 꼽혔더라면 그렇죠. 네, 좀 약간 아쉬운 게 있겠죠. 네. 촉 선수가 잘한 게 맞습니다. 네. 잠시 이제 블루 쪽입니다. 블루 사이드 블루 쪽에서 네, 먼저 네. 아, 이거 네. 뭐 와치 선수 센스. 그렇죠, 그렇죠. 폭레. 네, 와치 선수는 할 거 다 하고 죽었어요. 네. 폭레까지 넣어주면서 완전적으로 아니야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케넨은 여기 있고 엘리사 여기 있어요. 엘리사 좀 더 빠르죠. 네. 그리고 케넨은 궁극기가 없어요. 똑같이 궁었으면 당연히 엘리사 좀 더 유리합니다. 아니 어쨌든 시간을 잘 끌어줬다고 볼 수 있겠고 엘리사가 먼저 합류하면서 큰 손해 없이 마무리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명씩 교환하고 네. 큰 손해 없이 마무리합니다. 이것도 뭐 촉 선수의 어떤 센스 플레이랄까요? 딱 줄타기 거리로 넘어가면서 네, 미드에 이제 자르바갱이 왔는데 일단 시야가 확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온 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전장면 보시면은 여기 시야에 보인 그러니까 자르바갱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쪽으로 움직여서 여기 잠깐 얼굴 보여주다가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요. 네. 여기 이쪽에서 없어졌다는 얘기는 분명히 미드나 바텀에 위험하다는 건데 여기서 송 선수가 약간 무리하게 앞으로 치고 나오면서 갱각을 준 게 문제였죠. 네. 방심했습니다. 순전히 방심이 불러온 결과였고요. 여기서 뭐 쏠기는 따지 않습니다만 이건 뭐 계속 주도권이 넘어왔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죠.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일단 살아가고요. 네. 여기서가 네. 굉장히 심리를 정말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노페 선수 개인적으로 뭐 그 상대의 심리를 읽는 게임도 되게, 게임을 되게 네.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글러를 포지션 하는 것, 그래서 정글러를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정말 깔끔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네, 이 선수는 맵을 다 보면서 심리적으로 좀 상대 심리를 읽는 걸 굉장히 잘해요. 네, 피들이라면 저게 갔을 것이다. 네. 왠지 어두침침하고 조그만 부쉬를 좋아하는 피들. 이런 느낌이죠? 네, 살짝 시야에 걸치기도 했었고요. 네. 자르바 드려 먹습니다만, 여기서 자르바 정리되죠? 아, 자르바 정리한다고 여기서, 네, 울프를. 여기서, 네네네, 울프를.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비록 드래곤 따였지만 최소한 200 가져갔고 여기서 탑 케넨이 밀어내요. 이건 실드 자체가 좋은 게 맞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4대4 안타였고요. 네. 여기서는 4대3 싸움이죠. 오리아나까지 대동한 갱킹을 들어와 자르바니. 그러면서 예언자 영향을 들고 있는 피드를 마무리합니다. 네. 충분한 이득 잘 챙겨갔고요. 이렇게 좀 오라클이 빠지면서 어쨌든 다시 실드가 조그만 이득을 또 챙겨갔고요. 네, 이건 약간 카인 선수가 무리한 인신을 걸었어요. 네. 약간 무리한 인신을 걸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프레이 선수 와 여기서 딱 충격파 터지자마자 바로 이쪽 도망가요. 네. 여기서 딸피죠. 다 딸피해요 얘네들은 지금. 네네. 때리면 죽는 애들이에요. 정리하죠 우리 엘릭스랑 같이.
아, 이건 진짜 웰컴 투 더 프레이 쇼죠. 프레이 리그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네. 그거를 또 끝까지 쫓아가면서 투망으로 슬로우하지만 와, 네, 예측 미스틱샷. 네. 여기서부터 프레이 선수의 쇼가 시작됩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 어떤 그림 뭐 이런 부분을 문제를 떠나서 네. 정말 개인 기량. 그냥 혼자 다 썰었죠 그냥. 네. 이런 장면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좀 계속 나와요. 네. 진짜 여기서 노페 선수가 잘한 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대결판 넣은 거 정말 좋았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로 끝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페 선수가 대결판을 잘 넣으면서 한 번 드리블사 시킨 거 아니면 진짜 겉장소시 무너진 거였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 얼핏 보면 나지시다 유리해 보이지만 파랑이즈인 프린 선수가 버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득 못 취해요. 결국은 이제 자리만 쫓기다가 아래쪽에 대격변을 써준 것이 네. 오히려 더 좋은 플레이였다. 진짜 깔끔하고 좋은 플레이였죠. 네. 여러분들 보면은 케넨이 한 타임 늦게 합류하고 케넨 공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룰루가 먼저 좀 잘리고 시작을 하게 돼요. 네, 그것도 정조준도 마무리. 네. 동시에 케넨이 합류하지만 케넨 딱히 지금 할 거 없죠. 공격기도 없고. 멀리서 시작을 했어요. 멀리서 네. 오는데. 와, 여기서 진짜 세이브 선수가 공포에 계속 시달려요. 네. 게임 내내. 계속 시달려요, 계속 저런 식으로. 어쨌든 그나마 노틸러스는 잡아냈습니다만은 좀 네. 약간 막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도 그 아이템에 대한 언급을 드렸지만 그 선 시민의 홀을 가면서 어떤 피드스틱의 공포를 철회 방법이 없다. 여기서 네. 또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또 공포로 끊겨요. 이건 정말 차라리 리신이 차내는 것도 아니고 네. 자리가 무는 것도 이게 더 약올라요. 스펠들 다 쓴 거거든요. 네. 보니까 방금 캐는 전멸이나 저만 다 쓰고 공까지 썼어. 우리 들어가자. 그래 들어가. 중요파도 피해주고요. 네. 동시에 엘릭사 위에서 퇴로를 차단해요. 예언자위에 먹은 자르반 마무리되고요. 아, 여기서는 서로 그 한타 그 스킬 활용도가 네. 또 한번 공포를 고통받죠. 이렇게 좀 모아서 보니까 네. 화가 너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계속 그래요 계속. 예. 그러니까 선시민의 홀을 가서 존야를 통한 공포 흘리기가 안 되는 바람에 공포 뻔한 타이밍에 공포가 뻔한 타이밍에 존야 쓰면 한번 이제 흘릴 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플레이가 안 되면서. 아, 여기서 또 아군이 도와줄 시간 굉장히 잘 벌어졌습니다. 노페. 노페가 예, 네. 처음부터 노린 플레이였죠, 이거는. 노페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깔끔하게 잡아내고요. 하지만 탑이 밀리면서 네. 결과적으로 손에 큰 이득이 아니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탑 쭉쭉 밀 냅두고 귀하 못하게 막아줍니다. 근데 어쨌든 케인이 탑으로 귀하를 했어요. 네. 4대 4구도 됐죠? 그럼 나중 소다 결코 안 좋을 게 없는 상황이고 전면의 공포. 공포와 3초예요. 괴롭죠. 이렇게 되면 또 오라클의 무경한 룰루가 또 끊깁니다. 네. 탑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경기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지적해드리자면은 케넨이 아까 경기에서도 피드에게 공포를 받아서 이제는 헤르메스를 갔는데 네.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포에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싸움 지속되는데 앨리스가 합류를 하거든요. 네. 피드 진입 타이밍 정말 좋았고 앨리스 그 오리아나의 공포가 오면서 오리아나 바보 됐죠. 그렇죠. 이지를 없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네. 약간 노림수로 일부러 한타를 좀 걸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요. 어쨌든 점화까지 걸면서 케넨 전투에서 이탈시키고 죽습니다. 네. 그래서 케넨이 죽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전투에서 케넨은 아웃됐기 때문에 케넨은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소드가 잘 이득 취해가요.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이지럴도 합류를 했고요. 네. 이거 처음 장면에서 그 피드스틱이 오리아나를 완전히 공포 사일런스 오테이까지 연동하면서 바보 만들었거든요. 전멸수가 이것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화낼만한 상황이네요. 미치죠. 진짜. 네. 나한테 왜 이러냐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이거 약간 미스였어요. 마치 선수. 네네네. 이건 분명히 미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실드는 추가 이득을 취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프레이의 리그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 이거 이제 우리가 지금 손에 이득을 본 것 같은데 하면서 충격판 또 줄타기를 피했고요. 예. 여기서 이제 바텀 아니, 탑 2차를 밀고 싶죠. 네, 혼자 근데 롱맨 프레이 하고 있죠. 여기서 프레이의 뿅뿅. 체력이 큐큐 이러면서 완전히 밀려요 뒤로. 숫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와 이건 진짜 할 말 없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와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기다리고 있죠. 올 때가 네. 뻔하기 때문이죠. 먼저 놓치 맞추고요. 네. 그냥 허무하게 빠지고요.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세이브 선수가 굉장히 좀 안 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이러면서 또 네. 룰루가 먼저 또 끊기고요. 뭔가 해볼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카인 선수 하나에 막혔으니까. 네. 갇혀 있다 보니까 네. 시야가 없었던 타투 굉장히 컸겠죠. 또 카인 선수가 형이에요.
형. 뭐라 하겠습니까? 네, 이러면서 경기가 마무리 네. 되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3, 4위전 그리고 네. 결승전까지 대충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결국 운영의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는 이제 한두 가지 중요해진 게 아니네요. 네. 픽뱀부터 시작해서 상대의 뭐 이런 모스트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되고 조합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걸 줬을 때 내가 무엇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심지어 운영, 개인기량 모든 게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한순간 여차하면은 그거를 얼마나 계속 굴려갈 수 있느냐 이것도 정말 큰 싸움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일단 뭐 저희 챔스랑 나머지 또 썸머 섞인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2부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궁서체 방송 재미없다고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지한 방송을 원하셨기 때문이죠. 네, 게임스데스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